되도록 외출은 삼가고 밝은 백열 등 컴퓨터 등의 불빛도 피해야 한다. 광역학 치료가 나오기 이전에는 저희가 레이저 치료가 있었는데 레이저 치료는 그 혈관을 완전히 지져버리는 거고요. 혈관을 지져버리면서 동시에 망막까지 상처를 받게 돼서 그 상처가 딱 보는 자리에 생기게 되면 시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황반 바로 밑에 있는 혈관에 대해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광역학요법은 약물을 쓰게 되면서 레이저의 세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망막에 상처를 남기지 않고 혈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난 2006년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소식이 전해졌다. 신약이 개발된 것이다. 이 신약은 2006년 10대 혁신약물의 하나로 선정돼 사이언스지에 실릴 정도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다. 신약은 한계를 드러낸 기존의 치료법으로 좌절에 빠져있던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됐다. 처음 진단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던 윤영호 씨도 광역학 치료와 신약 치료를 병행하면서 증상이 점점 호전되고 있다. 개발했는지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이쪽에 한번 보시겠어요? 이쪽에 그 재발이 안 됐어요. 무리 하나도 없이 이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의 치료 후 정기 검사. 이번도 치료 경과가 좋다. 습성 황반변성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나쁜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의학적으로는 망막 혈관종성 종식 증식하는 병인데 황반변성 중에서 제일 나쁩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쁜 혈관 덩어리가 여기 있고요. 처음에 오셨을 당시 사진인데 이제 눈 안에 피가 나고 그다음에 이 나쁜 혈관에서 나쁜 이제 찌꺼기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해서 이렇게 까만 부분이 이제 물이 찬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 같으면은 이게 워낙 그동안 기존의 치료에 잘 반응을 안 하던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했습니다. 기존의 그 비주다인 치료라는 그 광역학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 나온 루센티스를 눈 속에 주사를 했습니다. 황반 변성의 새로운 치료법인 루센티스는 눈에 직접 주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치료를 하는데 회복 정도에 따라 개인 차가 있다. 끝났어요. 처음 그 루센티스는 토탈 세 번을 맞으셨고 그러고 나서 지금 약 3, 4개월이 지났는데 시력은 한 0.1에서 0.4 정도에 이렇게 호전이 돼 있는 아주 새로 나온 신약을 이용해서 기존의 치료하고 복합 치료를 해서 아주 반응이 좋았던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은 기존 치료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황반 변성이 생기면 우리 몸에는 혈관 내피 성장 인자라는 단백질 분비가 증가하게 된다. 이 단백질은 신생 혈관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한다. 루센티스의 특정 성분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단백질과 선택적으로 결합해 문제를 일으키는 신생 혈관을 사전에 자라지 못하도록 한다. 사전에 문제가 될 만한 혈관 성장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루센티스는 이 혈관 내피 성장인자 단백질에 대한 항체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망막의 벽은 안정화돼 황반변성 환자의 시력을 유지하거나 회복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루센티스의 효과는 임상실험에서도 확인됐다. 423명의 황반변성 환자에게 루센티스 주사 0.5mg을 투여한 결과 96.5%가 시력을 유지했고 40% 이상이 시력 회복의 결과를 보였다. 새로 혈관이 잘 올라와가지고 주변에 물이 고이고 피가 고이면서 막 병이 시작할 무렵에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사를 몇 번 맞으시면 시력이 좋아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진행을 많이 해서 시세포가 많이 손상됐던 분들은 혈관이 줄어든다고 해서 손상된 시세포가 재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황반 변성은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발병하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자외선은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가장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 도구를 알아보았다.
기계에서 나오는 자외선 양은 1.6. 첫 번째로 양산의 자외선 차단 정도를 측정했다. 양산 아래의 자외선 양은 0.1, 자외선 차단율은 무려 94%. 일반 유리의 자외선 토괄량은 0.06, 차단율은 96%다. 자동차 유리는 100% 자외선 차단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측정한 모자 역시 자외선 차단율은 100%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자외선 차단 기능은 자동차 유리와 모자 그리고 선글라스가 가장 뛰어났다. 하지만 모자의 경우 눈 부위에서 측정된 자외선 양이 0.47로 나왔고 턱 부위에서는 무려 0.63이나 측정돼 4분의 1 이상이 그대로 투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부위별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양산 같은 경우 한 80-90%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양산은 크기 때문에 좀 넓은 부위를 차단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모자 같은 경우는 챙이 있는 부위만 차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턱 부위라든지 목 부위 그리고 그 외 부위에는 반사광이나 아니면 직접 받는 자외선으로 인해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햇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쓰는 선글라스의 경우 색상과 상관없이 모두 높은 자외선 차단율을 보일까? 이용도가 높은 6가지 색상의 일반 렌즈와 자외선 차단 렌즈를 각각 비교해봤다. 각 렌즈에 일정량의 자외선을 쬐은 후 자외선 차단량을 측정했다. 실험 결과 일반 렌즈의 경우 노란색과 갈색 계통의 렌즈의 자외선 차단율이 가장 높았다. 네, 여기 일반 렌즈 각 색깔별로 실험한 그래프가 나타나 있는데 이 중에서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이 그래프가 노란색 계통의 렌즈인데 이 렌즈가 보면은 밑에 자외선 차단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나지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자외선 영역에 해당되는 요 영역에 아주 높은 투과율을 보이는 렌즈는 요 밑에서는 핑크 계통이고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요 선은 파란색 계통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외선에 가장 가까운 색깔이 보라색하고 파란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외선이 많이 투과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분홍색 렌즈의 경우 일반 렌즈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떨어졌던 것과는 달리 자외선 차단 렌즈에서는 색상과 상관없이 차단율이 높았다. 신약 치료를 받고 증상이 점점 회복되고 있는 윤영호 씨. 이틀에 한 번은 시장에 들러 반드시 사는 게 있다.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황색 채소다.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시금치를 내가 많이 사 먹었어요. 초밥을 해서. 내가 지났나? 브로콜리 사고, 당근 사고, 시금치 사고. 왜요? 그게 눈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먹어요. 봄부터 봄내 여름내 많이 먹었어요.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됐다. 황반 변성 환자 560명을 8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등을 기준치보다 많이 섭취한 그룹에서 발병률이 35%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산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몇몇 물질이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루테인이라든지 비타민 A, C, E 뭐 이런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약제로 드실 수가 있는데 이런 약제가 이미 황반 변성이 걸린 눈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약제를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녹황색 채소는 실제로 황반 변성을 어떻게 예방하는 것일까? 2주간 배양시킨 성인의 망막색소 상피세포를 이용해 알아봤다. 비타민 C와 비타민 E, 그리고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글루타티온을 투여한 후 일정량의 자외선을 각각 쬐었다. 실험 결과 세포들의 색깔 변화가 일어났다. 항산화제를 처리하지 않은 채 자외선을 쬐인 망막세포는 색깔이 옅게 나타났다.
손상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